사실은 그 5년, 10년 지나도 중요한 테마라는 거는 뭐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서 비트코인 뭐 2억 간다, 5억 간다? 성에 안 차거든요. 뭐 하나만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테마가 뭐냐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오디널스나 룸 프로토콜 이런 기반으로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민코인들이 또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들에 힘입어서 레이어 2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커지면서 뭐 스택스 같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정말 회자가 되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디널스랑 룸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체인 내에서 완결성 있게 그 환경이 구현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발전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아직은 블록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네. 그래서 그거를 아직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뭐 그림 같은 것들 아주 복잡한 거는 또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넣고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활용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룸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생성하고 전송하고 하는 정도의 어떤 심플한 소위 말하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 만들 수는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토큰들은 전부 밈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그 거기에서 생태계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막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소위 말해 돈벌이 할 게 생기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이쪽 개발로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은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보다 이더리움이나 다른 체인들 개발자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 뭐 할 거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 많았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쪽 생태계 관심이 좀 더 늘어나는 면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들이 또 많이 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네트워크 피를 좀 높이면서 채굴 기업들한테는 또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체인하고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요. 비트코인 체인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어서 네. 그쪽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더 멀다. 예,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고 물론 뭐 모르죠. 또 다른 어떤 혁신들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뭐 아주 테크에 깊게 관여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들이 좀 있는 게 스택스가 굉장히 많은 또 기대감들이나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스택스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생태계 관련해서 비트코인 생태계 말씀 주셨는데 그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생태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솔라나 에코시스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나가 FTX 22년도에 11월이었죠. 그때 파산하고 나서 솔라나도 완전히 바닥으로 내쳐졌거든요. 왜냐하면 네. 솔라나의 가장 그 힘이 되어주던 그룹이 이제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 이쪽이었기 때문에 솔라나도 이제 같이 망하겠다 그런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1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었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놀랍게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네. 놀랍게 반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솔라나 내부 생태계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단해졌다. 그래서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에서 그 뭐랄까요, 뭐 의리 있게 하던 그런 그 개발자들이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돈 다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은 솔라나부터 해서 거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제품 계속 개발하고 하던 팀들은 전반적으로 거기서 나온 솔라나 계열에 있는 토큰들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은 실제로 그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비교해가지고 좀 얘기하자면 제품들의 사용성이 솔라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해가지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노드가 훨씬 더 중앙화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한 면이 있고 또 비용도 훨씬 적게 들거든요. 네. 앞서 이제 밈코인 같은 것들이 솔라나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도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적게 들기 때문에 여러 뭐랄까 개발자들이 여러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블록체인 씬에서 뭔가 재밌는 어떤 좋은 그라운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어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솔라나 생태계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출연하시는 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질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리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대표님은 리플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훌륭한 유튜버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리플은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코인이고 네. 알트코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거래도 많이 하고 거래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알트코인을 공부를 할 때 리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죠. 왜냐하면 스위프트라는 게 이제 저는 첫 직장이 은행이었으니까 네. 스위프트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한테 친숙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한다? 너무 매력적인데?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거래를 했던 적도 있었죠. 근데 현재로서는 리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리플의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별로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도 좀 리플에 대해서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많은 어떤 의구심을 제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고 리플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뭐 우호적인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디싸는 분들도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시총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수상쩍기도 해요 사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안 갖고 있지만은 소위 말해 많이 중앙화되어 있고 그 코인들이 상당 부분을 뭐 특정 기관들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있나? 세상이 항상 이론적으로만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살려고 하면 뭐랄까요 특정 국가나 이런 어떤 영향에 뭔가 이렇게 뭐 상납을 하면서 그 어떤 새로운 왜냐면 인프라는 많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존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아예 디싸는 입장도 아니다. 네. 아, 그게 저희 중립적으로 어쨌든 네. 가고자 하는 테마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네. 일단 공감하는 측면들. 네. 그래서 리플이나 스텔라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역할들은 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리플이나 스텔라가 아닌 다른 코인이 나와 가지고라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리플 현재 리플의 거버넌스 혹은 스텔라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기존의 어떤 레거시가 동의할 수 있느냐 얘네들이 하겠다라는 거 니들이 뭔데 이걸 하겠냐 뭐 이런 데 어떤 충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것은 다분히 좀 정치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는 안 갖고 있는데 네. 1년 뒤에 리플이 0으로 갈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리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변수이고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이걸 구현해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네. 필요한 문제다. 굉장히 정치적인 거라고 했고 뭐 비트코인도 정치적이었죠. 그렇지만 리플 또한 매우 정치적인 거고 뭐 활용하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감소하면서까지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성과가 좀 안 좋긴 하죠. 최근에 리플이 가격이 빠졌죠. 좀 네네. 올해 들어서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코인들을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항목이 뭔가요? 알트코인은 이제 봐야 될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질문은 알트코인 하셨지만 비트코인은 뭐랄까요? 공부할 게 좀 제한적이고 심플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냥 유명인이 되고 싶으면은 비트코인만 줄창 파가지고 비트코인만 떠들고 다녀도 될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들도 지금 있고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뭐 한두 분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5년, 10년 지나도 중요한 테마라는 거는 뭐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공부할 것도 많아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이제 저는 비트코인만 하셔도 괜찮지 않냐라고 답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알트코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죠. 뭐 비트코인 뭐 2억 간다 5억 간다 성에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밈코인들 거래가 많이 되는 것도 사실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고를 거냐. 알트코인을 볼 때는 고려해야 될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알트코인이 전체 발행량 중에 얼마나 지금 풀려 있는지 그 서큘레이션이 얼마나 되어 유동 자산 그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부터 해서 그 만든 팀이 어떤 팀인지 하겠다는 그 비즈니스의 영역은 얼마나 전도유망한지 그리고 현재 그 커뮤니티는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액티비티는 얼마나 나오는지 지표들 소위 말해 뭐 디지털 제품들 만드는 분들은 매트릭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럼 매트릭 숫자로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매출, 거기에서 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다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사이트들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다 봐야 되는데 하나만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테마가 뭐냐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 코인들은 알트코인들은 전부 IT 기업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은 IT 기업들의 우리가 역사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이 몇 년 못 가고 사라집니다. 실제 크립토에도 닷컴 버블 같은 어마무지한 버블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모바일 그런 앱들 개발하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모바일 앱들 우리가 쓴 지가 한 15년이 안 됐거든요. 네. 역사는 비트코인의 역사보다 짧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모바일 앱들을 얘기를 하는데 초기 앱들 중에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앱이 별로 없어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나 아주 초기부터 나왔던 앱들인 것 같고 초기에 나왔던 뭐 교육 앱들이라든지 뭐 아주 그런 그 캐주얼한 게임들 그렇고. 그런 것들 대부분 그 이후에 더 재밌는 게임도 많이 나오고 더 조금 더 사용성이 개선된 앱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제 운동하는 거 관련된 앱들도 뭐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뭐 저도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단순하게 메모하는 앱들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새로운 기술과 어떤 좀 더 높은 어떤 뭐 UI UX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대체가 되거든요. 네. 그 실제 체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체인들도 유행을 많이 따르고 코인들 또한 이제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장투를 별로 권하지 않고요. 정말 한 사이클 정도로 잘 먹고 나오면은 충분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테마가 좀 중요한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크립토 투자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저는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관찰을 하되 뭔가 한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다고 하면 그때 중요한 테마가 뭔가 그거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 듣다가 질문 하나만 더 떠올라서 네. 이제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서 말씀드렸 여쭤봤을 때 주목하고 계시는 테마 섹터 부분이 비트코인 생태계와 RWA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요즘에 또 많이 여쭤보면 AI를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표님은 AI 코인들, 이 AI 섹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AI 또한 시대적으로 중요한 테마죠. 네. 뭐 안드레센 A16G, 안드레센 호로이츠 그 A16G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 몇 년 전에 그 얘기했는데 ABC에만 집중하겠다. ABC가 뭐냐면은 AI 바이오, 크립토 세 개거든요. 그 얘기는 그 투자 잘하는 회사에서 ABC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향후 수년에 걸쳐 가지고 가장 중요한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크립토 시내도 AI 테마라는 코인들이 많고 지금 시총 100위권 내에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크립토의 AI 코인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썩게 좋아하진 않는 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상장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는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보여져가지고 네. 지금 크립토 씬에 들어가 있는 그 크립토 기업들 사실 다 조그마한 스타트업들이거든요. 물론 덩치는 많이 커졌지만 직원이 100명 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몇십 명 수준이고 정말 조그마한 데는 뭐 10명, 20명인 데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 투자 테마로서 AI는 조금 지향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그거 말고도 살 게 많은데. 제가 단기적인 그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거를 권했지만 알트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하면은 초대형 테마인 토크나이제이션과 관련된 굵직한 어떤 그 길목을 잡고 있고 혹은 토크나이제이션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요? 나름의 해자를 갖고 있는 그런 코인들 그런 게 좀 뭐 굳이 언급하자면 뭐 체인링크 같은 것들 뭐 이건 이제 오라클의 거의 지금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독점적인 위치. 근데 전혀 섹시하지가 않으니까 많이 안 움직여요. 근데 차라리 장투를 하겠다고 하면 이런 거가 낫지 않냐. 그 산업에서 좀 중요한 어떤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고 거의 해자를 좀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 데들은 그 밸류는 좀 나중에 훼손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알트에서 장투하겠다면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AI 쪽에서도 뭔가 헤게모니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할만하겠지만 블록체인의 특성과 그 AI의 특성을 잘 접목한 코인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겠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은 RWA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AI는 사실 이 크립토가 주류가 아닌 거죠. 그냥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거대 자본이 메인이지만 여기서 뭔가 어떤 내러티브만 따와서 뭔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잘 모르고 한 얘기 같기도 해가지고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AI 쪽에 깊게 보고 있고 블록체인 쪽에서 AI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들이 보기에는 또 이거 모르는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이제 테마에 나눠 갖고 하겠다는 거죠. AI에 대해서 투자를 굳이 하겠다고 하면 코인으로 하기보다 차라리 AI에 집중하는 ETF 같은 거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쨌든 기회비용 상에서는 그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께 현 시점에 1억이 있으시다면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코인에만 투자를 하겠다면 네, 이거는 코인에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게 가장 어려워들 하십니다. 절반은 비트코인을 살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한 절반에서 뭐 얼마나 보수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70-80%까지도 비트코인을 사도 될 것 같고 왜냐면 뭐 적어도 비트코인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원금을 다 회복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절반 혹은 뭐 더 많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를 알트코인 살 것 같은데 알트코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RWA와 관련된 주요 어떤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살 것 같아요. 거기에 주요한 체인이라든지 거기에 주요한 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코인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밈코인, 밈코인 좀 관심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채널에서도 밈코인 관련해서 영상 찍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밈코인 얘기 왜 하냐면 저는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밈코인이 결국에는 이제 나락으로 대부분 갈 거예요. 갈 거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상위권에 가 있는 밈코인들은 그 커뮤니티를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제 전환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밈코인들을 아주 초기에 발견한다고 하면 되게 좋은 투자 기회라고 봐요. 많은 지금 크립토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 17년도 같은 그 폭발적인 성과를 알트코인 투자해갖고 잘 못 내는 이유가 예전에는 ICO, 뭐 17년도만 해도 ICO 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주 초기에 그냥 뭐 VC 한두 군데 돈 받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왜냐면 그때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ICO 투자를 개인들도 어느 정도 초기에 투자할 수 있고 뭐 그런 환경이었어요. 상장할 때도 밸류가 높지가 않았고 중앙 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근데 지금 분위기는 VC들한테 뭐 시리즈 뭐 시드 받고 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덩치를 잔뜩 불려갖고 밸류가 한참 높이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투자한 투자대로 받았고 토큰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상장시키려고 이제 제품 미리 이제 투자 받은 거 가지고 제품 만들면서 커뮤니티는 이제 에어드랍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막 거기 이제 뺑이를 치게 하거든요 참여자들한테. 네. 그러면은 뭐 지갑 이거 뭐 만들어가지고 연결하면은 뭐 포인트 좀 쌓아주고 뭐 홍보하면은 뭐 좀 주고 그러니까 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장 즈음 돼가지고 이제 그 코인 에어드랍 좀 해주면서 되게 높은 밸류로 상장을 해버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아주 초기부터 같이 에어드랍 작업 같이 했던 사람들이나 좀 먹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자기 밑천 안 들이고도 뭐 1, 2천만 원 버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억 단위인 경우도 가끔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는 이미 밸류가 높거든요. 그럼 뭐 그거 사갖고 많이 못 먹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경로로 오는 그 코인들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보면 알트코인들 성과가 썩게 재미가 없는 게 그런 이유로 알트코인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센티먼트가 좀 안 좋은 면이 있고 반면 밈코인을 왜 좋아하냐면 등장할 때부터 본 거예요. 그쵸. 완전 그냥 뭐 시총 자체가 뭐 원밀리언 정도밖에 안 되는 그쵸. 원밀리언이면 뭐 10몇억 아닙니까? 10몇억이면은 스타트업 초기 투자도 10몇억은 받아요. 아무리 뭐 없어도. 그쵸. 그런 단계에서 등장해가지고 커뮤니티의 사람들한테 그 회자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커뮤니티가 뭐 확산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밈코인 얘기 왜 하냐면 비트코인 체인에서는 밈코인이 이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난 반감기 이후에 이제 룸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뭐 밈코인을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룸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밈코인들은 뭐 벌써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아주 초기의 것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다 보면은 그 중에서는 생태계를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많이 구성해가지고 상위권에 가가지고 또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이거든요. 시총 100위권 내에 밈코인이 뭐 한 7, 8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체인에서 나온 게 절반씩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체인에서 나온 밈코인이 거기에 뭐 적어도 3분의 1 이상 차지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최소한 뭐 두세 개 정도는 100위권 내에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일단은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밸류가 굉장히 낮을 때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밈코인 투자를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 등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네. 그런 테크트리 타고 들어와서 이미 벌써 펌핑을 많이 해놓은 코인과 네.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취지에도 더 맞는 그쵸. 좀 나름 정직한 방향으로 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네. 시총 상위권과 이제 사용성까지 확보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네. 만들어낼 수도 있다. 네. 이제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밈코인 얘기도 하고 너무 이제 대표님과 대화 나누니까 끝없이 계속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면 네. RWA 섹터에서 앞서 이제 단기 채권 위주라고 말씀주셨고 지금 온도 파이낸스를 필두로 해서 몇몇 코인들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네.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 어떻게 보시나요? 온도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지금 온도처럼 이제 그 RWA 테마에 집중한다는 프로젝트들이 온도 말고도 사실 뭐 밑에도 많거든요. 시총 아래에도 뭐 네.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관심 받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시총 상위권에 심지어 10위권 근방에 있는 코인들 중에도 이거 뭐 하는 코인인가 싶은 것도 솔직히 많아요. 커뮤니티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유명 개발자가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최상위권에 있는 뭐 레이어 1, 뭐 레이어 0 선언하는 그런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도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다 저렇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테마이고 굉장히 초대형 트렌드여서 온도를 포함한 그 RWA에 관련된 그 집중하는 프로젝트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있습니다. 그 리얼월드 SS의 테마라는 거는 소위 말해 레거시, 전통 금융 시장의 도움 없이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협업을 잘하는 기업들을 그런 프로젝트들을 발견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토큰 프로젝트를 발견하려면은. 네. 그래서 어디 토큰 프로젝트들이 코인들이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하고 잘 협업해 가지고 그런 어떤 레코드를 쌓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그러면은 뭐 JP모건이나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한 금융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하다가 얘를 팽시킬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분명히 갖고 있느냐. 이거는 좀 깊게 분석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온도를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산업을 좀 깊게 보시다 보면은 길목을 지키고 있는 애는 얘였구나. 그렇죠.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을까. 제가 대표님 대화를 나누니까 계속 제가 질문이 막 끝없이 네. 계속 나오는데 재밌잖아요. 이런 얘기 네, 너무 재밌고 네.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제한돼서 제가 다음에 또 모시고 네. 깊은 이야기들 더 많이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한 20만 정도 되시죠? 네 21.3만요.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만 정도의 구독을 얻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거. 그래서 너무 대표님 대단하신 것 같고 이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 좀 구독해 주시고 저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채널에 또 나와서 좀 저의 짧은 식견이나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그 마무리 멘트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에 꼭 모셔가지고 제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그때는 질문을 더 많이 좀 준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채널에서 또 평소에 나눴던 것들보다 더 실전적인 이야기들과 또 구체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아마 구독자님들께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크라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